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슈스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업 잘할 슈스스. 와, 이거 진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 옷을 정말 평소에 너무 그녀가 잘 입고 있고 뭐 한번 입었다 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바로 공효진. 이 효진씨 같은 경우에는 죽은의 태양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친해져서 내가 그 다음 작품을 하게 된 케이스야. 그래서 몇 가지 드라마 중에 오늘 살펴볼 드라마는 괜찮아 사랑이야. 괜사.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그때 공효진 씨가 입고 나왔던 그 옷들은 완전 전부 난리가 났었었어. 공효진이 분한 역할이 뭐냐면 의사야. 하우스 메이트들과 벌어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조인성을 만나게 되면서 조인성과의 뭔가 케미 안에서 뭔가 변화하는 옷의 과정도 있고 여기서 내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보통 의사 그러면 가운을 많이 입으니까 이 안에 입는 옷들이 모르겠어 그 직업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클리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깔끔하고 단정하고 별로 튀지 않는 옷들을 그렇게 많이 입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고 공효진의 그 어떤 패셔너블한 그런 특징을 생각을 해서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해가지고 옷을 입혔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지혜수 역으로 나왔던 공효진의 스타일링을 한번 드라마 1화서부터 16화까지 대충 한번 쭉 보도록 할게. 우리가 캐릭터를 나눌 때 집에서 뭔가 입는 옷들과 좀 편안하게 입는 옷들과 직장에서 입는 옷들? 약간 이런 두 무대로 보통 크게 우리가 나눠서 스타일링을 하거든. 근데 그녀가 이제 워낙에 팔다리도 길고 되게 날씬하고 키도 크고 막 이렇잖아. 그래서 입힐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이런 스웨셔츠라고 하는 맨투맨도 굉장히 많이 입고 나오고 어두운색 속옷에 브레이저 같은 거에 위에 이제 뭐 탑 같은 걸 하나 입혀서 어깨가 살짝 드러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뭔가 레이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어. 과하지 않게. 트랙셔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멜란지한 컬러가 주는 매력이 있거든. 어떤 아우터하고도 다 매치가 잘 돼. 그리고 어떤 하의하고도 무난하게 매치가 돼. 그래서 트랙셔츠를 어떤 걸 골라야 돼요? 이러면은 나는 항상 멜란지 그레이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청바지를 굉장히 짧게 입혀서 내가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 여기에서 큰 러기지가 필요했거든. 근데 그 러기지가 막 명품 러기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녀만의 캐릭터를 딱 보여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핸드 그래피티로 글씨를 쓴 큰 백을 여기 여행 가방처럼 연출을 했어.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래피티가 좀 들어간 그런 스페셜한 아이템으로 같이 매치를 해서 믹스 매치를 했었어. 그리고 여기에 또 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 토어링이라 그래서 발가락에 끼는 반지거든?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안 하는 그런 액세서리였는데 여기서 내가 아낌없이 한번 써봤지. 그래서 이게 뭐 또 난리가 났었잖아.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있어. 그 여기서 좀 약간 세 보이는 그 센 캐를 스타일링하고 싶은데 막 컬러로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패턴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 좀 이렇게 귀엽게 컬러가 조금 포인트가 된 그런 블라우스가 있었어. 그런 푸시버튼 블라우스에 커스텀 멜로우의 그 수트 거기에 또 팔다리 긴 우리 공블리님이 또 연출 잘 해주시는 또 운동화로 그 스니커즈로 대체해서 스타일링을 했었지. 백도 사실 뭐 작은 백을 들 수도 있고 큰 백을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톰포드의 굉장히 큰 백이 있었거든. 그 백을 여기 화이트 백을 같이 매치를 했지. 이게 너무 블라우스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 패턴 자체가 카피가 너무 많았어.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따라 입고 싶어 할 정도의 핫한 그런 템이었어 당시에. 카피가 많다는 거는 인기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공효진이 사는 집으로 하필이면 그게 악연인데 조인성이 이사를 해.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이게 뭔가 로맨틱한 부분이 있는데 티셔츠를 딱 입었는데 앞에 사이코라고 써있고 뒤에 이렇게 해골, 곰돌이 해골이 있는 이런 프린트 티셔츠를 입고 나왔었어. 이게 또 히트였지. 왜냐하면 그녀가 의사이기 때문에 뭐 닥터라든지 뭐 아니면 힐링이라든지 이런 뻔한 그런 레터링이 있는 옷이 아니라 재미있게 그거를 연출을 해줬었어. 여기에 이제 회사에 나올 때 입었던 옷 중에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빨간색 정장이 있어. 그래픽적인 패턴이 있는 그런 스트라이프 블라우스를 여기다 같이 입혔거든. 근데 진짜 이
뭔가 이렇게 확 대비가 되면서도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화이트 큰 백을 매 회마다 백을 막 번갈아가면서 드는 게 보통인데 시그니처한 백 뭐 한두 개는 좀 한두 번씩 더 들었던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톰포드의 백이었거든. 알리스라는 백인데.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녀한테 내가 또 항상 입혀보고 싶었던 게 좀 무심한 듯한 그런 스타일. 셀린의 트렌치코트를 니트에다가 푹 떨어지는 바지를 입혀서 뭐 가늘고 좀 길어 보이는 그런 계절에 맞는 룩을 그때 연출을 했었었어. 티셔츠를 진짜 많이 입혔는데 이 문구가 사실 나는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레터링을 보면 아까 뭐 사이코도 있었지만 플리즈라고 써있는 그런 티셔츠도 있었고 이런 재미있는 문구가 있는 거는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소품 같아. 당시만 해도 스키니한 핏이 되게 트렌드였는데 나는 여기서 정장 바지 외에는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짧거나 붙다가 벌어지는 우리가 핏앤플레어 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님을 많이 입혔었어. 이게 씨파레라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게 텐션이 엄청 좋아가지고 솔직히 그 공효진 아니고 내가 입어도 굉장히 다리가 길고 예뻐 보여. 내가 이 바지를 진짜 좋아하거든. 이런 바지를 입을 때는 위에 뭐 짧게 입는 것도 지금 트렌드지만 아예 오버핏으로 이렇게 뭐 스트라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좀 빅사이즈의 셔츠들 있잖아. 그런 거를 소매를 확 걷어가지고 좀 많이 풀러서 간단한 주얼리를 한 후에 백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타일링 방법이야. 자, 그래서 부츠컷 팬츠로 엄청 화제가 됐던 드라마이기도 하거든. 만약에 이 드라마를 다시 본다면 나는 뭐 내용도 너무 이건 뭐 노 작가님이 하신 거라 뭐 내용은 나 노 작가님 완전 열혈 팬이야. 근데 패션도 나는 여기서 빠질 수 없다고 봐. 조인성이라는 배우와 공효진이라는 배우의 어떤 그림이 되게 매치가 되게 예뻤었어. 남자는 보통 이렇게 소재가 뻣뻣한 소재를 많이 입으니까 여자 배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한 거보다는 살짝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드레이프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옷을 흔들어 보면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런 실루엣이 좀 적당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핑크 셔츠에 이 또 씨파레 데님을 또 매치를 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런 데님 컬러의 블루 컬러와 이 위에 핑크나 아니면은 뭐 옐로우나 이런 컬러들이 매치가 딱 되면은 뻔하지 않게 좀 세련돼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 여기에 또 스쿠마보니의 내가 이거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외지일이 있는데 이런 핏앤플레어를 입을 때는 높이도 좀 높은 신발이어야 바지 핏이 확 떨어져서 너무 예쁘거든. 그럴 때는 약간 이런 안정적인 플랫폼을 신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굉장히 잘 신겼던 것 같고 우리가 또 델보백을 엄청 들었어요. 여기에서 델보한테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그때 무슨 가방 사고가 엄청 크게 났었어. 1,000만 원 정도 하는 백들이잖아. 근데 이 델보백이 세 개가 전부 다 망가진 거야. 본사에 전화를 해서 총 2만 전만 원인데 이게 다 들긴 들었는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백이 없잖아 망가져서. 그래서 어떡하죠 걱정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뭐 이렇게 다친 데는 없냐며 이거를 백을 새로 다 보내줬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여기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홈웨어 룩들에 좀 재미있는 걸 많이 입혔어. 요즘에 많이 입는 남자 박서 같은 쇼츠들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잠옷 같은 느낌인 거지. 근데 그런 쇼츠들이 패턴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여기에서 내가 입혔던 거는 세컨 플로어에 이 플라워 패턴이 있는 이런 예쁜 팬츠를 위에 또 잔잔한 무늬가 있는 티셔츠하고 같이 입혔었어. 마치 잠옷이지만 잠깐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잠옷? 요런 개념. 이 가운은 캐드 키드슨의 복고적인 왜 애기 이불에 많은 그런 패턴 있잖아. 그런 소재로 된 그 가운을 한번 입혔었거든. 이것도 사실은 청바지나 티셔츠 같은 거 위에 여름에 많이 걸쳤었던 그런 아이템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템으로 이용을 했었어. 자화에서는 좀 헐렁헐렁한 그런 빅사이즈의 블라우스에 바지는 역시 씨파레의 데님을 같이 입혀서 백도 역시 델보백을 매치를 했지.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외출용으로 많이 그냥 입었다 하면 좀 더 캐주얼하게 그런 연출을 하고자 하면은 컬러가 있는 바지들인데 허리 라인이 좀 높은 그런 하이웨이스트가 이때서부터 굉장히 많이 입었던 것 같아. 그래서 위에는 역시 사이즈가 좀 큼지막한 그런 티셔츠를 안에 이제 넣어서 바지 안에 넣어서 입었는데 컬러를 좀 맞춰서 힙 에어프레쉬라든지 뭔가 이런 환경에 관련된 문구가 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기도 했고 우리가 또 스타일링을 많이 했던 게 에코백들 라즈마즈라는 데서 나오는 그 에코백을 같이 매치를 했었어.
지금 여기 내가 입힌 옷 중에 좀 마음에 들었어, 애정을 담아서 입혔던 게 이게 시스템 블라우스인데 린넨 소재가 섞여 있는데 막 물에 빨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름이 막 만들어진 그런 블라우스가 있었어. 그런 블라우스에다가 이 허리라인 높이 올라오는 또 세컨 플로어의 그런 바지, 약간 베기한 바지를 캠퍼 슈즈에 같이 신켰었지. 그래서 야외 신에서도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되게 예뻤던 것 같아. 1화에서 5화까지는 그 커리어 우먼들이 보통 치마보다는 바지를 좀 편하니까 많이 선호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입혔었는데, 6화서부터는 남자 주인공하고 이렇게 애정이 싹 트는 그런 시기가 요 대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커트나 원피스를 좀 많이 입혔었어. 여기에서 내가 정말 입혀보고 싶었던 원피스가 있었어. 이거는 이제 세컨 플로어의 박시한 데님 소재 같은 느낌으로 만든 원피스야. 근데 사실 이런 게 되게 예쁜 게 뭐냐면 유행도 없고 내가 슈즈를 뭘 신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 보이거든. 뭐 양말에 뭐 낮은 그런 로퍼라든지 이런 걸 신을 수도 있지만 샌들 같은 걸 신어서 한여름에 또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지금 또 트렌드잖아, 이 보라색이, 이 라벤더 뭐 퍼플 이런 컬러들이 지금 이제 올 가을서부터 엄청 트렌드긴 한데, 레이스 원단 같은 걸로 만든 굉장히 긴 무릎을 훌쩍 덮는 스커트였어. 사실 이런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에 좀 이렇게 화려한 블라우스나 아니면 뭐 딱 떨어지는 그런 재킷 이런 걸 많이 입는데, 나는 여기 티셔츠를 입혔지. 이 라벤더 컬러의 티셔츠를 입힌다 이러면 보통 흰색 입혀야 되는 거 아니야? 회색 아니야? 이러는데 오히려 이런 부드러운 톤의 크림 베이지 톤의 티셔츠를 입혀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느낌? 백 같은 것도 카멜 컬러, 슈즈도 약간 그런 카멜로 연출을 했던 것 같고,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노왕의 러브시티 티셔츠라고 있어. 노왕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정말 거의 국민 티셔츠나 다름이 없었거든. 지하철 딱 내려가잖아? 그러면 출근 시간에 정말 노왕 티셔츠를 다 입고 막 쫙 올라와. 막 그럴 정도로 진짜 많이 입었었어, 정말 이건. 이거는 이제 유아인이라는 배우하고 노왕이라는 브랜드가 협업으로 만든 디자인인데, 서울, 도쿄, 뭐 파리, 뭐 이런 각 도시의 특징에 따라서 컬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르게 디자인을 아주 굉장히 심플하고 시크했던 티셔츠거든. 이거 다시 나와도 입어도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본격적인 연애로 돌입을 하는 이제 회차가 계속 돼. 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막 다크포스 테일러링에 뭔가 입각한 엄청난 그런 재해석이 들어간 그런 옷들이잖아. 평소에 이 지혜수라는 역으로 나오는 공배우가 잔잔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너무 튀지 않는 그런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소화를 했다 그러면 뭔가 컬러도 좀 보이고 엉뚱발랄해 보이는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확 그래픽으로 뭔가 표현한 티셔츠를 여기 한번 입혔었어. 또 연애를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또 소녀소녀한 감성으로 막 돌아가고자 하는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잘 안 입는 원피스 같은 것들도 좀 표현을 같이 연출해서 하고 싶었거든. 여기 입었던 게 이제 마르니 원피스인데, 마르니가 프린트가 되게 예쁜 게 많잖아. 근데 좀 다크한 바탕에 그린과 화이트로 꽃무늬가 막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입어서 인기가 많았었어.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제 두 사람의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옷이 뭐냐면 화이트 아주 그냥 긴 펄럭펄럭하는 그런 원피스가 있었거든. 그 라피아 소재 모자를 딱 씌웠고 상대 남자 배우가 스트라이프로 뭔가 마린풍의 아주 심플한 룩을 입었거든. 둘이 같이 서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야. 여행 이후에 이제 둘의 감정이 뭔가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제 조금이 그래서 계속 뭔가 원피스나 이런 유들을 많이 입고 나오는데, 꽃무늬라든지 가능하면 이제 무늬가 있는 걸 좀 많이 입혔던 것 같아. 그게 아무래도 더 편해 보인다고 그러나? 공효진이라는 배우가 맡은 이 의사 역할에 어울리는 거지. 이게 만약에 다른 여배우가 이 의사 역할을 맡았으면 또 다르게 해석을 내가 했을 거야. 자, 그리고 헤어진 건 아니지만 살짝 떨어져 있을 그런 뭔가 그 내용이 있어서 그리워하고 그를 걱정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좀 편안하지만 부담스럽게 막 조이지 않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생각이 많은 시간이니까 하의를 전부 안 입히고 위에 굉장히 큰 셔츠라든지 긴 그런 상의를 입혔던 것 같아. 뭔가 하의 실종인 느낌인 것처럼. 우리 실제로 집에 있을 때 반스만 입고 위에 긴 거 티셔츠 많이 입고 있지 않니?
아,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내가 또 좋아하는 이게 사실은 델보에서 초반에 나왔었던 백인데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백이어서 이걸 협찬을 해서 들렸었었어. 청바지나 이런 걸 입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명품 백을 내가 들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골든구스에서 나오는 셔츠와 C8의 청바지 좀 밝은색 청바지를 입었었는데 검정색 델보 백으로 또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을 했었지. 이 리안나라든지 다른 기타 정말 유명한 그 셀러브리티들이 엄청 많이 들었던 백이야, 이 델보 백이. 여기서 이제 뭔가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포즈를 받아. 포멀하게 이제 재킷을 보통 의사들이 많이 입지는 않는데 나는 여기 베스트를 바지하고 한벌로 연출을 해서 셔츠에다가 위에 가운을 입혔던 기억이 나. 여기에서 이제 그 광수 씨가 이제 계속 집에 같이 있는 그런 하우스 메이트로 나오잖아. 둘이 앉아있을 때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던 옷이 있어. 이 체크를 좀 큰 걸 선택을 해서 효진 씨의 좀 이런 왜 뭔가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좀 더 업시키고 싶었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걸 갖다 입힌 건데 나는 이 옷 잘 입는 사람, 옷 잘할 배우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편한 게 뭐냐면은 마음이 열려 있어. 그런데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원해. 사실 이 세상에 없는 옷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 그런 건 어디 있다? 내 옷장에 있다. 천벌동굴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쓰는 거야. 앞에서 보면은 그냥 네이비 아주 심플한 그런 쉬프트 드레스 같은 느낌인데 뒤에서 보면 등이 다 뚫려 있고 그래서 이 안에 땡땡이 빨간 슬립 원피스가 딱 보이는 거지, 캐릭터가. 그리고 이제 남친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뭔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여자친구니까 걱정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옷을 조금 더 어둡게 차분하게 입히는 좀 뻔하기는 한데 뭔가 톤을 좀 다운을 시켰어. 그래서 어두운 톤의 그런 루즈한 느낌의 그런 옷들을 여기 많이 입혔는데 너무 다 까맣게 입으면 무슨 경조사에 입는 옷 같잖아. 그러니까 백이나 슈즈에서 그런 걸 좀 보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빨간색도 델보 백을 여기 들었었지. 야, 델보에서 광고 받은 줄 알겠다. 전혀 아닌데. 톤을 좀 다운 시켰지만 포인트는 있지 않았어. 백이나 슈즈에서 그런 걸 간다든지 줄무늬 스커트를 위에 어두운 톤이랑 입힌다든지 베스트 같은 거 입혀서 안에 좀 밝은 색으로 블라우스나 이런 걸 받쳐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보완을 했던 것 같아. 14화에 나왔던 이 레이스 니트는 엄청 길게 입었어. 그냥 계속 이것만 입고 나와. 그 배우가 계속 그것만 입고 나오니까 모든 상황에 다 맞는 옷이어야 했었어. 그냥 밋밋한 셔츠나 티셔츠는 좀 지루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니트 중에서도 약간 레이스 니트 같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좀 잘 보이는 이 질 스커트 니트를 입혔었고 그래서 굉장히 무난하게 이 모든 상황에 다 맞게 연출이 되었었던 것 같아.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지. 여기에서 뭔가를 알게 되고 의사로서의 그녀의 어떤 남자친구를 자기가 고쳐줄 수 없다는 그런 속상함? 남자친구를 걱정하는 마음? 약간 이런 애정이 더 깊어지는 게 이제 후반대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많이 입혔던 것 같아. 가능하면 운동화도 이제 좀 캐릭터가 있는 그런 운동화 바지를 딱 입고 위에 가운을 입으면 또 그게 보통 의사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타탄 체크 스커트 위에 대부분은 이런 거에 그냥 왜 셔츠나 블라우스를 많이 입는데 나는 여기 아주 딱 붙는 풀오버 니트를 입혔던 것 같아. 가방도 더 돋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뭔가 이제 좀 해피? 새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또 이 김규태 감독님과 노 작가님의 드라마의 특징이거든. 행복한 결말이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 뭔가 담을 수 있는 걸 항상 여지를 주시는 것 같아. 이 두 배우가 그걸 진짜 되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 담백하게. 여기에 입었던 것 중에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우리가 계속 루즈하게만 입었던 그 블라우스를 그래도 슬림한 스타일의 블라우스와 밑에 뻔한 바지가 아니라 그냥 청바지를 같이 매치를 해서 세련되게 그걸 소화를 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는 듯한 백팩을 메고 나왔던 기억이 나. 이 Thursday Island는 계속 에스닉한 무드와 페전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진짜 나는 이 캐릭터가 있는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거든. 이런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스타일을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 이런 드라마를 하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여러 번을 해. 왜냐하면 포스터
영화 포스터처럼 드라마도 포스터가 있고 PR을 하기 위한 그런 홍보 컷들을 많이 찍는데 그때 좀 예쁘게 입혔었던 기억이 나. 그때도 이제 올 화이트로 입었었는데 청바지를 입혀가지고 심플한데 세련되게 맨 마지막 씬에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씬이 있거든. 이때는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연출을 둘이 했던 것 같아. 뭔가 이런 게 진정한 시밀라룩이 아닐까. 이 카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니트 안이라든지 가디건이라든지 재킷 안에 받쳐 입으면 너무 예쁠 만한 이런 블라우스를 딱 붙는 그런 왜 가디건 같은 거에 같이 매치를 해서 세팔에 청바지와 같이 매치를 했었거든. 8년이나 지난 드라마인데도 너무 촌스럽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을 많이 보여줬음에 아주 나는 대만족하고 있어요. 아, 저런 스타일리스트들은 어떻게 옷을 스타일링을 할까 좀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게 다 우리가 평소에 뭔가 거리낌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잖아.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따라 입고 싶은 룩들이 있는 거거든. 다 그런 스타일 아이콘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괜사 보세요. 자,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본업 자랄 슈스스 어떤 아이템으로 갖고 올지 많이 기대해줘. 바이바이.